왜 그리 놀래는겨? 아이고 그 놀라긴. 어? 딸꾹질이요? 딸꾹질. 어? 번서는 날도 아닌디 어젯밤부터 어딜 다녀온겨? 그 손은 또 뭐고? 아 저 봉수대 깜빡 입고 온 곳이 있어가지고. 봉수대? 집은 난장판이 됐고 딸은 납치됐다가 돌아왔고 원득인 다쳤고 이 난리통에 깜빡 입고 온 것을 찾으러 다녀왔다고? 아유 봉수대 일이 그렇잖여. 뭔 일이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내가 우레배들한테 납치됐다가 왜 멀쩡하게 돌아왔는지 알아? 아 그거야 네가 싸움을 곧잘하니까. 아니 원득이 덕분이야. 응? 날 구하러 왔었어. 칼까지 들고 있는 무랩의 넷을 나뭇가지 하나로 제압했어. 예사솜씨가 아니었어. 아이고 뭐 군역 가서 이것저것 열심히 배웠나 보지. 아버지 없을 때 관아에 잡혀갔었어. 거기선 화를 들었어. 처음 잡아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화를 다루진 못했을 거야. 누구야 원득이? 아이고 뭐라는겨. 아 원득이가 원득이지 누구긴 누구여. 아 그래 원득이 살던 데가 어디라 그랬지? 아이 그 느티나무골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 밤나무골 가다가 앞장서 같이 가. 아유, 야가 뭐라는겨. 아, 내가 원득이니까 원득이라고 그러지. 그럼 천득이를 원득이라고 그러겠어. 만득이를 원득이라고 그러겠어. 사실대로 말해. 원득이 대체 누구야? 아버지! 혹시 말 미안해요. 아버지가 미안해요. 뭐 따로 찾는 게 있으신가? 청홍색 비단에 벚꽃 문양의 수노인 꽃신이면 좋겠다. 벚꽃 수노인 꽃신이? 어. 딱 요거 하나뿐인디? 이것은 벚꽃 문이 아니라 매화문이다. 벚꽃이나 매화나 이 꽃잎이 다섯 자인 건 똑같지. 매화 꽃잎은 동그랗고 벚꽃잎은 특유의 홈이 있다. 그려? 그런 차이가 있는지 처음 알았네. 하는 수 없구나. 그걸로 해야겠다. 잠시만요. 자, 여기. 예.